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화분에 심어 평생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홍천에는 이제 장미가 피기 시작을 해요. 조금 늦었죠. 워낙 추워서 그런가 봐요. 이제 꽃봉오리를 올리는 장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운 장미는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오늘 새 식구가 되어 홍천 정원에 심어질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예요. 몇 년 전 한 번 실패를 했던 더 제네러스 가드너와 제임스 갈웨이라는 품종이에요.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는 땅장미와 줄장미 겸용으로 가꾸기에 따라 그 수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심어줄 장미들은 그 중에서 줄장미의 성격이 강해 키가 잘 크는 품종들이에요. 장미를 큰 화분에 심어 땅속에 묻어줄 건데요. 위치는 기존의 장미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꿀팁들이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장미 화분을 통째로 묻을 곳에 덮여있던 제초 매트를 제거해줍니다. 아, 오늘도 아버지가 거의 다 심어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댓글도 보시더라고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제초 매트에 철심을 제거하고 매트를 걷어내는데 땅 색깔이 엄청나게 밝죠? 요즘 비도 안 오고 오더라도 아주 조금씩만 내려서 전국적으로 땅이 많이 가물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왕창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해가 없을 정도로요. 55리터의 용량을 자랑하는 초대형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줄자가 없어서 윗지름을 정확하게 재어보진 못했지만 두뼘이 훨씬 넘어가네요. 제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50cm는 적게 되어 보입니다. 화분은 최대한 큰 것이 좋아요. 장미 화분을 땅에 묻을 곳을 정하였다면 곡괭이를 이용해서 심어줄 위치 표시를 해둡니다. 한번 심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계속 한자리에서 키울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삐뚤어지지 않게 심어야 예쁘겠죠. 장미를 심을 곳을 정할 때에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 가장 좋아요. 큰 나무 밑이나 건물에 가려 그늘진 곳에서는 생육이 느리고 꽃을 잘 피우지 못하니까 꼭 해가 잘 드는 곳을 선점해주세요. 화분은 반 정도가 땅에 묻힐 정도로, 그렇다고 다 묻으면 안 되고요. 최대 3분의 2 정도만 묻히도록 할 거예요. 그냥 정원에 심으면 되지 왜 저런 고생과 수고를 하느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홍천집이 35년도 더 전에 만들어지면서 복토를 해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원에 강자갈 큰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어요. 정원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땅의 양분도 많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장미는 흙에 양분이 없고 특히나 물이 너무 잘 빠지는 곳에서는 생육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미를 화분에 심을 겁니다. 언젠가는 정원에 좋은 흙을 좀 왕창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지만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미가 잘 살 수 있는 정원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툭툭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전 세입자분들께서 버린 고무다라이 뚜껑을 득템했습니다. 아버지는 흩팔리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재밌어서 살립니다. 이렇게 화분을 중간중간 넣어보면서 땅의 깊이를 가늠하는데요. 화분에 장미를 먼저 심고 나서 이 작업을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겠죠. 꼭 심기 전에 빈 화분으로 땅 깊이를 확인하시고요. 화분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옥한 토양을 제조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흙은 원예용 상토 포대에 들어있긴 하지만 원예용 상토가 아닌 양분이 좋은 밭흙이에요. 때깔이 너무 좋죠. 황토가 줄을 이루는 좋은 밭흙을 공수해 왔습니다. 기존 밭에 있던 흙과 비교해보니 색감 차이가 뚜렷하네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색감이 훨씬 밝고 양분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원예용 상토가 들어가는데요. 물빠짐을 좋게 해주고 주성분인 피트모스와 코코피트 등이 시간이 지나며 분해돼서 자연 양분이 돼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살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개분이에요. 닭똥입니다. 이 닭똥이 엄청나게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충분히 숙성이 돼서 역한 냄새는 1도 안 나고 흙냄새, 풀냄새가 향기롭게 납니다. 똥에서 향기란 참 뻥 같기도 하지만 진짜예요.
밭특 5, 원예용 상토 3, 숙성 개분 2의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이 비율은 아주 정확하게 맞춰줄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 이 흙들을 배합할 때 뭉쳐진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잘 부숴줘야 합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최대한 잘 비벼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밭틀기의 경우 퍼오는 곳에 따라 물 빠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너무 점도가 높은 밭틀기일 경우에는 자칫 물 빠짐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산모래나 산야초를 조금 추가해주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자, 자리를 잡아놓은 화분을 꺼내고 배합해놓은 닭똥 밭틀 믹스를 2삽 정도 뿌려줍니다. 화분이 구덩이 아래에 딱 밀착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화분 안과 밖에 흙 성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장미 뿌리가 땅으로 뻗어나가기 쉽게 해줘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꿀팁이 등장합니다. 삽을 이용해 화분 아래 물구멍 부분을 사정없이 패주는데요. 화분 아래에 여러 개의 흠집을 내줘서 훗날 장미 뿌리가 정원 흙으로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장미를 평생 분갈이 없이 키우는 핵심인데요. 화분 안에서는 계속 양분을 보충해주고 정원으로 빠져나온 뿌리도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면서 잘 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장미 자리를 이동할 때도 화분째에 덜렁 들어서 이동을 하면 되니 엄청 편하겠죠. 혹시 자리를 이동할 때는 화분 밖으로 나온 뿌리들이 잘려나가도 따로 몸살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이제야 장미들이 새 집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배합해 놓은 닭똥 밭흙 믹스를 깔아줍니다. 생각보다 화분이 커서 그런지 장미 화분을 놓아 보면서 흙을 채우는데 엄청난 양의 흙이 들어가더라고요. 화분이 들어갈 만큼 흙을 채운 후 장미를 화분에서 뽑아주는데요. 여기서도 꿀팁 하나가 나옵니다. 장미 농장에서는 장미 전용 장갑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게 집에 있을 리가 없죠. 상토 포대를 이용해서 장미 줄기를 잘 감싸고 들어 올리면 상토 포대 사이사이에 낀 장미 가시가 스스로 지지대가 돼서 무리 없이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장미가 한참 성장할 시기에는 화분 안에 뿌리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요. 뿌리 정리를 굳이 해야겠다면 잎이 떨어지고 휴면에 들어가는 초겨울이나 순이 트기 전 초봄에 하셔야 합니다.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덜렁 들어 옮긴 후 남는 부분에 흙을 채워줍니다. 뭉친 흙덩이인 줄 알고 풀어주려고 봤더니 돌이네요. 가차없이 퇴출합니다. 흙을 꾹꾹 눌러 다져주지 않고 물을 줘서 다져줄 거기 때문에 약간 소복하게 쌓아주는 것이 좋아요. 화분 옆면이 들뜨지 않도록 다시 흙을 채워 넣어주는데요. 화분이 땅에 묻혀 있어서 한여름에는 화분 속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지열로 인해 화분 흙이 어는 것을 방지해줘요. 게다가 화분 자체가 살짝 지표면보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면 흙으로부터 수분도 잘 증발해서 과습으로부터도 안전하죠. 장미 화분 한 개를 완성하고 또 하나를 시작하는데요. 확실히 두 번째는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죠? 저보다 훨씬 꼼꼼하셔서 항상 마무리를 잘 해주십니다. 처음 물을 줄 때는 정말 오랜 시간 흙이 다 젖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아요. 한번 휙 주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물이 한번 싹 빠지고 한번 더 주시면 좋습니다. 아직 화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화분 겉틀기 마르면 물을 주면서 키우고 비가 올 때는 건너뛰면서 관리를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세력이 왕성해질 거라서 수국처럼 성장기 때는 하루 한 번 물을 주면서 키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장미를 화분에 심어 흙에 묻어주는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장미를 좋아하시지만 정원이 없거나 정원 흙이 저처럼 안 좋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